1개월이 조금 안 되는 활동 기간이 끝나고 해단식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DMG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주최하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훈종 원장님의 인사 말씀 시작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말퇴식 했었죠? 그때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DMZ 평화경제 국제 포럼을 했었는데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서포트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관의 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우수활동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북 문제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냥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이걸로 꼭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일단 독일의 예라든가 그런 경우도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동서간 계속 교류와 어떤 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마찬가지로 무슨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꼭 반드시 아니더라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은 남측인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온도차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러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북아, 동아시아, 번영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북한 쪽이, 북한이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재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혀 있고 그쪽에서 발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무슨 뭐 동북아 쪽의 발전 중국 동북 삼성이라든가 남한 북한 그다음에 극동 러시아 일본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결국 북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런 좀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부산이나 이 동해안에 있는 그런 항구에서 극동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자루빈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도 배가 다니고 있는데 이런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의 발전,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바로 이러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자그마한 그런 단계로서 우리가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그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0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의 온라인 서포터즈로서 적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임하기에 이 상상을 수여합니다. 저 이렇게 유익한 포럼 신청하고 저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 제작하고 홍보하고 DMZ 포럼 서포터즈로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활동하는 내내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셔서 활동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우수 활동상 김유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0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의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에서 뛰어난 열정과 창의성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저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많지 않았고 좀 무지한 편에 가까웠는데 이번에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DMG 평화경제국제 포럼 콘텐츠 우수상. DMG 평화경제국제 포럼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었지만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좀 더 정신하고 다가오길 많이 기대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뛰어난 열정과 창의성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먼저 DMG 평화경제국제 포럼을 온라인 서포터즈로 꼭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이 30 동안 DMD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평소 몰랐던 지식들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콘텐츠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유키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2 DMD 평화경제국제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8-10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수료증과 함께 저희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혹시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다들 준비되시면 기념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한번 펼쳐서 저희 수료증 네, 보이게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2022 DMG 평화경제국제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회담식을 마치면서 온라인 서포터즈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이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년 2022